아. 웨일즈의 카디프까지 이렇게 자동차로 몇 차로 여행을 하는 기분. 오늘은 또 날씨까지 이렇게 좋으니 운전의 맛이 나네요. 50km 넘어가면 카디프 웨일즈의 수도 저희가 가서 야경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 BYR이라고 써있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웨일즈 언어가 완전 다른 말이야. 노오리지는 바닷가에서 천천히 걸어서. 우와, 진짜 코엑스 같다. 웨일즈 오면, 수도 오면, 카디프 오면 여기가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던데 아직 환해서 그렇지 밤 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긴 해. 커피 냄새. 와, 여기 너무 멋있다, 여기 건물. 웨일즈 밀레니엄 센터? 아, 이게 키였나봐. 웨일즈 밀레니엄 센터 키. 밥 먹고 와야 되나봐. 비가 왜 우리가 밖에 밤에만 나오면 이렇게 비가 오는 걸까요? 근데 여기는 되게 조명이 이뻐가지고 다시 한번 야경을 찍으러 왔어. 비 안 와. 여기까지 비 와. 어, 너무 이쁘다. 이거 봐. 우와. 이쁘지? 여기 좀 아쉽긴 하다. 좀 사람 좀 많고, 수도라 비 안 오고 그러면 이 시간에도 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어. 웨일즈까지 저희는 섭렵을 했습니다. UK 모두 다 돌았어. 3개월 동안 원 없이 돌았네. 막 돌았네. 푹 쉬기도 하고. 하일랜드에서도 한 달 살고. 에딘버러에서도 한 달 살고. 그러네. 11월 달이 되면 100일 됐나? 100일.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저희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시. 항상 시간 맞춰서 나갈 수가 없나 봐. 모로코도 맞아, 26일 날 나가는데 5월 달에 걸려가지고 열흘 더 있다 100일 만에 나오고 여기서 100일 만에 나가. 그러네. 시간이 모자라서 놀다가 다행이야. 쉥겐은 그래도 제가 말해도 쉥겐은 제가 잘 잡혔어. 나 이게 크로지더라고. 어머, 웨딩 하셨나봐. 어머. 어머. 그렇구나. 아, 이거 눌렀더니, 이렇게. 여름. 아, 진짜? 땡큐. 우와. 알아서 다친다. 아, 이렇게 다치는구나. 우리 돌아갔으면 어쩔 뻔했어. 여기가 미네바 엔트런스야. 미네바. 엄청 넓네. 엄청 넓다 여기. 아, 크로세소가 환영한 크로세소가 환영한다는 소리구나. 페간스 내셔널 오브 히스토리라는 데를 이렇게 무료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서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은근 5년 전에 왔던 분도 멋있다고 해놨긴 했어. 페간스 1580년이요? 오, 생겼구나. 용처럼 생겼다 약간 메일즈가. 우리가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그치. 조심히 하고 좋구만. 내려가 볼까요? 그럴까요? 막 딱히 그게 맞아. 웨일즈 오면 어디가 좋냐고. 근데 뭔가 딱 임팩트가 있게 뭘 딱 꾸며놓은 건 아닌데 날이 너무 좋은데
비가 와요. 어머, 정말 신기하다. 위에 지퍼락 해놓은 거 봐. 진짜 똑같아. 가시오 주걸이랑. 그것도, 울릉도도 이렇게 해놨었잖아. 맞아, 맞아. 안에 뭐 보관하고 그랬었나 보다. 아, 너무 신기하다, 여기. 뭐 이런 게 다, 여기 다 나와있대. 그런 게 참, 그래서. 와야겠네. 웨일즈의 역사를 볼 수가 있네. 그러니까. 캐슬은. 그 귀족들인 거지. 귀족의 역사인 거지. 언니, 이 나무 어떡할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건 계속 남겨놔야지. 웨일즈 오면 캐슬이나 그 밀레니엄 센터 말고 여기 페간스 히스토리 박물관 파운드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남아있는 거야? 아, 직조를 하고 계시구나. Hello. 양으로 직조를 계속 하시는구나.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물레 돌려가지고 그런가 봐. 양이, 어머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아, 이렇게 양 종류가 많다고? 아, 저렇게 돌리고 물레를 저렇게 돌리시는구나. 그러네. 아,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거 배짜는 거 있는데 똑같네. 어머, 색깔 봐. 색감이 다르다니까. 여긴 색감 되게 많이 진하게 쓰나 봐. 용인 민속촌은 그냥 모양으로 해놓은 건데 여기는 직접 진짜로 하시는 거네. 이야, 너무 신기하다. 아, 이 냄새 너무 독특하다. 석가래가 그대로 남아있어. 아니요, 여기 나라 말이구나. 앉아봐.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인데 이렇게 문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들어와. 이렇게. I will follow him. Give me a way for me. I will follow him.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들었겠지. 여기는 또 다르네. 위에는 목사님이 막 살펴하실 거 아니야. 저희 앉는 의자가 접이식이다. 앉아 있어봐. 어, 너무 독특하다 여기. 믿습니까? 우리 여행 잘 할 거라고. 응? Are you Jesus? Yes, I am. 우리 양반댁 정지 같잖아, 다. 부엌. 우와, 진짜 그러네. 똑같아. 뒤주. 뒤주 같다, 이거 진짜. 우리나라.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일본. 아, 일본도 그렇지. 이로리에서. 아, 와. 어, 갑자기 일본 엄청 가고 싶다. 아, 너무 이쁘다. 어지. 야, 너무 예쁘게 생겼다.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은데 왜 안 열어? 뭐, 나 사탕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 약장. 와, 토마토. 파인애플 다 있어. 어머, 다 파는 거야? 너무 귀엽다. 범랑 해놓은 거 봐. 세 칸이. 퍼블릭 토일렛이라고 이게? 여자들은 어떻게 싸라고? 양반이네. 아무 데서 안 싸고. 여기 헛이야. 완전히 헛. 침대가 없네? 근데 진짜 이쁘다, 여기. 어, 되게 너무 이쁘다, 여기. 어떻게 언니, 우리 이렇게 꾸며놓고 살자. 이렇게 저기 화로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거 하나랑 이제 옆에다가 침실을 해야지. 근데 이거 뭐가? 뭐? 딱 닫아놓고 이자수 욕조야. 왜? 이제 할로윈 때 저거 태울 거 아니야. 위에 아직 머리는 완전 아직 머리는 아직 안 됐네. 할로윈이야. 귀엽다. Thank you. 어디든 다 할로윈이야. 맛있다? 내가 만든 빵 같아. 진짜? 우와, 김이 날린 노루에서 겉으로 거의 안 넣고 떡 맛이 나지. 맛있다. 이 마을이 진짜 뷰트공원 옆길로 되게 생긴 마을인 거잖아.
너무 이쁘다 여기. 봐봐, 이거 봐. 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공원에 있는 파킹을 찾아가고 있는데 과연 무료일지. 진짜 오늘 여기 날씨 너무 좋다. 그러니까 도시가 되게 좋아 보이네. 이렇게 서 있어. 뭐 되지 말라 그런 건 없잖아. 테니스장도 있고. 여기가 스포츠 아 도서관인가? 저희가 여기 카디프 캐슬을 걸어가려고. 카디프 근처에는 다 뭐 시간당 2파운드 정도의 돈을 받는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앞에 이렇게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언니 이거를 어떻게 찾은 거야? 어, 너무 아니 이거 파크포나에서도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찾다 이게 지도를. 이제 공원 근처에는 이런 게 있잖아. 카디프 수도가 여태까지 간 수도 중에 제일 좀 넓은데 공원도 되게 좋고 아주 마음에 들어. 웨일즈 쪽 마음에 드네. 여기 분위기 좋다. 어머 집 봐. 이것도 옛날 집이잖아. 봉이 있는 크롱호차. 그러니까 도심은 언제나 이렇게 막히지요. 아, 이게 바로 아 애니멀 쪽에 성벽, 성벽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애니멀 캐슬인데 14파운드면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 못 들어가지 뭐 이제 5시까지라. 어머 어, 저 위에 아닌가? 왕하고 막 다 문양이 다 있어. 각 색깔이 왜 우리나라만 없어? 항상 그렇게 많이 안 오나? 있는데 러시아 말도 있고 모로코어도 있고 다 있고 막 만화나 아니면은 뭐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그런 맞을 거 같지. 어 여기 근데 약간 자금성 생각나고 모로코 생각나고 응? 이슬람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용이다. 어 용 독특하네. 되게 독특하다 진짜. 성이 다 여러 개를 짜집기 한 거 같아 뒤에. 이 붉은 용이 웨일즈의 상징이라는데 이 용이 켈트족하고 앵글로색슨족이랑 싸울 때 이 용이 나타나서 이겼대. 그래서 켈트족이 이겨서 웨일즈가 살아남았다는 거지. 화이트 용은 잉글랜드. 아, 그렇지. 켈트족이고 여기는 붉은 용이고. 여기 카디프 수도에 와서 공원 여기 캐슬 안에 있는 공원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뛸까요? 뭐 대회 있나? 어. 훨씬 더 사람들이 좀 더 발랄해. 발랄해? 어. 뭐라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아니면 스포츠센터 근처에서 차박 그래서 그런가. 근데 애기 데리고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뛰는 거는 유럽에서는 봤어도 영국에서는 난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했나? 아니. 영국에서 도시? 가장 젊은 수도. 왜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유럽의 수도는 다 천년씩 됐어. 진짜. 어. 근데 여기는 1900년대 초반에 뭐 이렇게 독립하고 막 하지. 그러네. 그래서 수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젊은 수도라고. 아.